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흑사자 블랙라이언 오디오에서 나온 레볼루션 2x2. 그렇죠. 인유형은 사자보단 호랑이를 좋아했다. 근데 블랙 타이거였으면 좀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은총 씨는요? 은총 씨도 호랑이 아니에요? 은총 씨 사자예요? 저는 원래 호랑이를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사자가 좀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백수의 왕 사자. 굉장히 슬픈 이름. 네. 네. 백수가 저기죠. 100백의 짐승 숫자 써서 모든 짐승의 왕이라는 건데 사실 요즘 우리가 백수의 왕이라고 하면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뭐 네. 사실 뭐 사자가 막 기린한테도 뚜드겨 맞고 코끼리한테도 뚜드겨 맞고 다 맞고 다니더라고. 여기 코뿔소한테는 뭐 덤비지도 못하고 동네 북이더라고. 저기 그냥 버팔로 걔네 떼져다니. 실제로 백수의 왕은 코끼리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끼리가 가장 강력하죠. 그렇습니다. 뭐 누가 비빌 거야? 그렇죠. 그래서 블랙 엘레펀트라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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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결국 엘레펀트까지 갔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다프트펑크의 Get Lucky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드럼. 드럼부터 갈까요? 네. 네, 드럼 뭐가 일단 뭐 기본 리듬이니까요. 뭐 복잡할 거 없이 그냥 찍어주시면. 자, 이거는 뭐 그냥 막간을 이용한 저희 강이라고 할까요? 하우스 리듬이라는 거는 킥과 스네어가 같이 가는 거죠. 보통 이제 드럼은 킥이랑 스네어를 따로 치잖아요. 쿵, 빡, 쿵, 빡 이렇게 치는데 하우스는 쿵이 계속 가고 중간에 스네어가 들어가는 그렇죠. 리듬입니다. 그래서 쿵, 빡 같이 치죠. 쿵, 빡.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재미를 위해서 섞어줍니다. 중간, 중간. 자,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가볼게요. 이래서 복사를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베이스 한번 가볼게요. 중간에 박이 나왔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시스트가 아니니까요. 이분 저는 베이시스트가 아닙니다. 네, 저는 베이시스트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뭐 형 2피 한번 찍어줄 수 있나요, 혹시? 아, 그럴까요? 오늘은 2피 한번 가보시죠. 간만에. 오랜만에 치시지 않나요? 네, 뭔가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B 마이너, 그다음에 D, F 샵 마이너 이어. 복잡하게 치실 필요 없이 원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원만 찍을게요. 네. 네, 돌릴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이런 패턴 음악들은 굳이 뭐 계속 뭐 하실 필요 없고요. 패턴마다 약간의 변화만 주면 되는데 저희는 리뷰를 할 거라서 뭐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변화도 안 줄게요. 네. 저희는 그냥 갈게요. 막간에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오늘 일렉도 쳐보죠. 그럴까요? 네. 신나네. 네. 현피님 일렉 기타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좋네요. 네. 한 트랙만. 리드 보컬. 볼게요. 처음부터요. We come to f a l the sun I'm up on that to get some shut up on that for good fun I'm up on that to get lucky but up on that to get some but up on that to get some but up on that to good fun but up on that to get lucky 오 지금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일사 소리가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지는 인터페이스가 이거 잘 받아주는 것 같죠. 그죠? 네. 앞에 가 보겠습니다. 네. W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and our cups to the stars. Shut up. 오 좋다. 이거 있잖아요. 그 Shut up. 그거 양쪽 W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안 그래도 그거 해보고 싶어. 아니 이게 소리가 좋으니까 해보고 싶네. 세 트랙 쌓아볼게요. 네. 아, 세 트랙 쌓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놓고 걔를 양쪽으로 두 개를 쌓아볼게요. 그러니까 두 개만 더 받겠다는 거죠? 네, 두 개를 더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가볼게요. 네. Shut up on the night till the sun Shut up on the night till the sun I'm up on the night to get some Shut up on the night for good fun I'm up on the night to get lucky But up on the night to get sun But up on the night to get some But up on that to go fun But up on that to get lucky 오 네 한 트랙 더 이거 괜찮은데? 진짜 갈게요 Shut up on that to the sun I'm up on that to get some Shut up on that for good fun I'm up on that to get lucky But up on that to get sun But up on that to get some But up on that to the fun But up on that to get lucky 가운데 거 수정 하나 할게요. 가운데 거에 그 3, 4, 5, 13마디 네. 거 그러니까 뒤에 절반에 뒷절반에 또 절반에 첫 줄 갈게요. 네 I'm up on that to get lucky But up on that to the sun But up on that to get some But up on that for good fun But up on that to get lucky 왜냐면 아까 가사 대충 받았는데 더블링 하면서 그게 티가 나가지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가사를 수정한 거였죠. 자 간만에 저희가 좀 이게 사운드가 괜찮아갖고 욕심을 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희가 항상 이제 렉탐을 하면서 우리가 리뷰를 해야 되지 음악적인 욕심을 내지 말자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 트랙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Shut up on that to the sun I'm up on that to get some Shut up on that for good fun I'm up on that to get lucky But up on that to the sun But up on that to get some But up on that for good fun But up on that to get lucky 어 기분이 좋아.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소리가 사운드가 좋은데? 건우야 티 나지 않니? 좀 열린 느낌 나는 일단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만졌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만진 들어볼까요? 상태에서 일단 먼저 들어보고 제가 그 다음에 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만져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W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and our cups to the stars. Shut up on that to the sun oh, yeah. I'm up on that to get some Shut up on that for good fun I'm up on that to get lucky But up on that to the sun But up on that to get some But up on that for good fun But up on that to get lucky 오, 거의 뭐 백육의 왕인데 백육왕 네 어? 백수의 왕 맞네 어, 백육의 왕 지금 나왔어 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기분 좋지. 자 그러면은 짧게 다 들어볼 수는 없고 보컬 통으로 솔로 일단 드라이소스 한번 들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차례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컬만 들어볼게요. W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잘 받아줘요. And our cups to the stars. 잘 들어가, 잘 들어가. Shut up all night till the sun. I'm up all night to get some. Shut up all night for good fun. I'm up all night to get lucky. What up all night till the sun. What up all night to get some. What up all night for good fun. What up all night to get lucky. 적어도 20만 원대의 그 100대 다이나믹 레인지하고는 확연히 다른 느낌의 질감입니다. 얘도 일 잘하네요. 네. 그렇죠. 얘도 지금 요렇고요. 베이스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건 특출할 거 없고요. 그렇죠. 일렉 기타.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어느 정도 다 잘 들었는지.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잠깐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종 씨.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네, 화면이 빨리 돌아가는 걸 보셨죠? 네, 제가 드디어 이게 오늘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닌데 그냥 그 아까 이제 봤다 보니까 사운드도 좋고 오늘 뭐 그리고 하필 이게 지금 발매 전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받아서 리뷰하는 것도 있고요. 뭐 처음 보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래서. 오랜만에 뭐 겸사겸사 기분 한번 내봤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까 좀 미안했어. 다프트 펑크 형들한테. 너무 대충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겟 럭키를 마이크 리뷰부터 해서 그 이제 UR 네. 44C까지 갔는데 이 형들 갔는데 너무 대충 한 것 같아서 네. 좀 더 네, 자신의 길을 좀 더 다채롭게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 김은총 프로듀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주 짧은 믹싱을 마쳤습니다. 네, 뭐 대단하게 하진 않았고요. 일단 들어보시죠. 네. Shut up all night for good fun. I'm up all night to get lucky. Right up all night to the sun. Right up all night to get sun. Right up all night for good fun. Right up all night to get lucky. 아, 이게 괜찮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운드가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소개를 시켜드릴 때 여러분 이 정도 하시면 데모 하시기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지금 아주 좋은 예시를 맞아요. 보여주고 네. 있는 지금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드라이 소스 한번 쫙 들어봤고 뭐 지금 뭐 제가 대단한 플러그인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직 안에서 자체 제공하는 지금 플러그인들로만 잡았는데 근데 아주 들을만한 네. 결과물이 네. 잘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214 정도의 이런 요 정도 체급이 나오는 마이크가 있으시고 뭐 다른 악기들 좀 쓰셔가지고 작업하시면은 이제 충분히 데모 작업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도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녹음해서 보컬을 이제 마지막 그 픽스형 저기로는 못 쓰더라도 뭐 이제 트랙 같은 경우는 트래킹 같은 경우는 뭐 해놓고 충분히, 코러스로 갖다 얹어 쓰고 하는 건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랑 지금 보니까 체급이 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 이상하다 뭐 다이나믹 레인지가 생각보다 낮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약간 그 숫자 그 스펙상으로서는 뭐 그렇게 뛰어날 게 없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214의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사운드들을 풍성하게 잘 끌어당겨주는 그 느낌이 확실히 괜찮은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같은 106 으로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일단 라인 인풋이 지금 그 126 맞아요. 그
보면은 다른 인풋들이 높아요. 마이크 인풋 116, 라인 인풋 126, 그다음에 라인 아웃풋이 의외로 106인 거라 다른 기본적인 106의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보면은 나머지 애들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죠. 106, 뭐, 105, 108 뭐, 막 이렇게 돼 있어. 뭐 교우 해봤자 뭐 110 뭐 뭐 이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라인 인풋이 갑자기 126으로 툭 튀어 올라가 있는 그런 항목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그 다른 106들에 비해서는 좀 다른 포지셔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106의 왕이다. 100, 백수의 왕 사자, 106의 왕 레볼루션 2x2였습니다. 네네. 자, 오늘 뭐 다프트 펑크 이게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마이크가 이렇게 쫙 감기는 느낌이 우리가 있을 때 아, 이 인터페이스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214는 우리가 늘 지겹게 듣기 때문에 네. 214가 갑자기 생동감 있게 되게 찰지게 귀에 빡빡 때려 꽂히는 날이 있어요. 그런 인터페이스는 괜찮은데 약간 그런 쪽에 긍정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는 기계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네, 처음 만나봤는데 굉장히 호감형입니다. 여러분 요거 요 가격대에서 구매하시는 굉장히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보여집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